최정하의 랑데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여러분들 뒤에 국기를 보면 알죠? 영국 대사 관저에 왔거든요. 그래서 특히 오늘은 또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특별 강의가 있을 거니까요. 여러분들 이 관저에서 만끽해 주세요. 이건희 컬렉션이 대체 뭐고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이병철, 이건희, 그리고 홍라이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. 많이 포함시켜서 이제 기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 이유가 한국의 그 수목화들, 그러니까 수목산수화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 풍경을 그린다기보다 약간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형사는 동네 집산이었거든요. 말하자면 그렇게 동네 집산을 이렇게 그린 경우는 잘 없었어요. 동네 집산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냈고 이건 바로 비온 다음에 이형사입니다. 비온 다음에 봐도 정말 좋고요.
여기 보면은 뭐 실제 지형들 뭐 이를테면 이 여기가 수성동 계곡 여기 좋습니다. 여기 꼭 한번 들어보시길. 대사님들도 가서 산책을 하시면 아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나 막 그럴 거예요. 이건 이제 뭐 이제 훨씬 후대 17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이것은 한국의 이제 국보로 지정돼요. 아시아의 불교 예술로서 거의 최고 수준의 예술이라고 이제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. 외국의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대부분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많이 가져오는 데 이제 노력을 해서 그중에 이제 두 점을 또 기증을 했습니다. 그것들을 손이 천개 있는 천수라는 모션이고요.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고려불화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천년 가까이 된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많이 발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관이 그렇게 잘 돼 있질 않아요. 왜냐하면 주로 절에서 많이 보관을 했는데 그냥 약간 줄줄 달아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. 이렇게 수많은 손이 있는 그런 그 보살의 모습이라는 거. 이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모습입니다.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천수관에 소원을 빌었죠. 아주 옛날 한국의 뭐 거의 1500년 전에 그 시에도 어떤 그 눈먼 딸을 준 어머니가 천수 관음에게 빌면서 왜냐면 천수 관음은 또 눈도 천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 천개의 눈 중에 하나만 내 딸에게 주세요. 그런 되게 애달픈 노래가 있습니다. 그 시대에는 잘 없고 그냥 그 시대로서 그 시대 한반도에서는 이 굉장히 혁신적인 물건이었어요. 제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. 되게 정교하죠. 마음으로 만들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건 청동 방울.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근데 이 시대에 이용하는 물건을 뭐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는 아, 제사장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테니까 정확히 뭐에 썼는지 잘 모르나. 하여튼 그들이 뭔가 의식에 사용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희 컬렉션의 주요 그 특징이다.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입니다. 원래는 이제 되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한국전쟁 같은 걸 겪고 또 뭐 여러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딴 일 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해졌고 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어떤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뭐 뭔가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. 그래서 한국적인 소재가 뭘까? 그러니까 소를 그리자.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소라는 거는 가축이 아니라 약간 친구 같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요. 소가 몇 마리냐, 뭐 그걸 이제 부자이냐 아니냐가 정해지고 또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근데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약간 영혼의 친구 같은 그래서도 이제 소를 그렸고 또 이 사람은 약간 자신이 어떤 소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자신이 이제 좀 활기차고 그럴 때는
이 소도 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막 힘 있는 소를 부리고 이 사람이 가장 힘들게 부르던 시절에는 쭉 늘어져 있고 막 이렇게 심지어 약간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. 이것이 이제 그 이번에 기증된 이바이 플래션 중에 있던 두 개의 소 그림이고 이게 작아요. 테이크가 미술을 독학을 했고 약간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제 한국 전쟁 거치고 1950년대, 40년대, 50년대, 60년대 한국이 가장 못 살고 힘들었던 시기에 이제 특히 그 여성들이 그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얻고 절구질을 한다든가 그 선한 그들의 착한 마음을 그냥 착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려줍니다. 특징이 이 질감이 이 라스처가 굉장히 약간 흙 같기도 하고 한국의 흙 같기도 하고 이게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요. 겹겹이 칠해가지고 이런 텍스처가 나오는 건데 유럽에서는 대리석으로 주로 이제 조각을 만들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는 화강암으로 조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매우 비싸고 다 아이러니카라고 이 화가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이중성도 그렇고 분들이 매우 비싸서 이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. 이름이 박수근 미술관인데 막 작품이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전성기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기증을 했죠. 이번 이 컬렉션에서 이번 컬렉션에 기증이 됐어요.